자, CJ 파티 한번 봅시다. 미래 맞는 진행이 있어. 자, CJ 중에서 지금 오늘 내용은 완료와 완료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와 완료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CJ라고 하는 순간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다? 12시제가 나와야 된다. 12시제 나와야 되고, 이 시제가 12가지나 나오게끔 하는 품사가 뭐였죠? 어떤 품사의 변화가 12시제를 만들죠? 동사 아니 동사 동사의 변화였다. 여기 기본이에요, 그죠? 여기 기본이고, 그래서 자, 과거, 현재, 미래가 기본적인 시제였어요. 맞지? 기본이 되는 시제였어. 여기에다가 우리 완료라는 개념이 있다.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라는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개념이 있었다. 특히 뭐 성화, 전부 다 성화니까 요번에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갔었죠. 지난 기말에. 자, 너는, 너 앞에 와야겠다. 아니에요. 자, 과거, 여기에, 지금 여섯 가지인데, 여기에 다 뭐, 진행이 다 붙더라라고 이야기했죠.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그 다음에 완료에도 다 똑같이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됐죠? 요까지 해서 12가지 시제가 됩니다. 12가지 시제인데 이거를 쓰는 거 좋은데 어떻게 쓰는지도 알아야지. 자, he goes to the school이었어, 그지? 저 뭡니까? 현재형 시제에서 삼신원수 현재면 S나 ES 붙이잖아, 그죠? Go라는 동사인 거야. Go라는 동사의 현재형 시제. He goes to the school. 과거형이면 he went로 썼죠? Went to the school. 왜? 자, 오늘 약간 포지션이 좀 이상하게 되는 순간이 너무 지금 합이 잘 맞는 애들끼리 지금 모였는데 남은 자리들이 있는데 한 앞뒤로 좀 이렇게 갈까? 어? 자, 미래 시제는 무조건 will 붙인다 그랬어? will go to school. 됐죠? 자, 이제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봅시다. 수연아, 현재 진행 시제. 그는 학교에 가고 있는 중이다. He is going to the school. 맞나요? 진행 시제라고 하면 쌤이 항상 진행 시제는 비동사 플러스 ing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비동사 ing입니다. 그냥 ing 아니고 비동사 ing였어요. 규준아, 과거 진행. He was going. 비동사가 과거형이 되면 되죠. 자, 미래 진행. 승민아, he. What? Is going to. 그러면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Is going. 비 going to를 썼다. Is going to go to school? 그럼 요거는, will의 의미죠. 그죠? 뭐, 이렇게 써도 되긴 되는데, 한 단어로 will을 넣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요게 진행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갔는데 will go나 이거 will go나 똑같잖아. 아, will going to? 아, 모르겠으면 물어야지. 잘못했지? 엉엉엉. 자, 말해. will 씁니다. 미래는 무조건 will 쓴 다음에 뭐라 그랬어? 진행. 뭐부터 나와야 돼? 비동사부터 나와야지. 조동사니까 비동사의 동사 원형. Will be going to. Will be going to. 쓸줄 알아야 돼. 미래 진행이 있다라는 데서 끝나면 안 돼. 맞지? 박스희? 맞지? 잠깐 어디 나가는 것 같은데. 영원히 시 갈락하는데 지금 잡았다. 자, 완료는 어떻게 쓰는 거였노? 완료. 박스희. 춤추지 말고. 아는데. 알겠는데. 춤 아니야. 지금 춤추는 시간 아닌데. 자, 완료 어떻게 쓰죠? 완료. He 현재 완료요. 여기 완료요. 좋은 질문입니다. 뭐라고?
아, 이즈 웬트. 왜 웃어? 아니 왜? 웃을 수 있잖아. 아니야? 웃음 웃는데 자유는 있죠. 비동사의 PP 형태네. 이건 수동태죠. 시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여기부터 정리할까? 진행은 항상 BING 형태라 그랬고 완료는 항상 어떻게 쓰는 게 완료였노? 기본적으로 have PP 나와야죠. have PP. have 동사가 가지다라는 뜻이 아니고 뜻이 없는 조동사의 의미입니다. have PP. 자, 다시 적어볼까? have 히니까. 아, 옳지. gone to the school.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가버렸다라는 뜻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자, 과거 완료 어떻게 쓰죠? 수현아? he had gone to the school. 그죠? had PP. 자, 미래 완료 어떻게 쓸까? 규진아? have gone to the school. 맞나요? 오케이. 요게 미래 완료죠? 잘 쓰이진 않습니다. 잘 쓰이진 않는데 이런 것도 있다. 있는 건 확실히 알아야지. 그죠? 네. 아, 요 야, 딘라인 지금 굉장히 지금 어? 네,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아, 임신을 빵꾸 냈다. 아, 그렇구나. 야, 너 의도한 반대? 너 왜 그러냐? 임신한테 내가 지금 굉장한 걸 물으려고 지금. 왜냐면 임신은 다 안단 말이야. 임신은 안다고 지금. 자, 임신. 현재 완료 진행 갑시다. He had you. 또. had you. been. 잘 봐라. 알잖아. 무슨 말이냐면 진행이랑 완료랑 두 개 묶여서 BING도 있고 have PP도 있으려면 have PP에 비동사가 been이 되고 ING 이렇게 되는 거죠. 임시 과거 완료 진행도 he had had been going까지 그죠? had been going. 자, 미래 완료 진행. 그럼 이번에는 임시은? 자, 해볼까요? He will have 안 들은 걸로 할게. 조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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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Has는 변화형이에요. Have. Will. 왜는 반말이고요. have는 변화형, 왜는 반말. been going to the school. 됐나요? 잘 하잖아, 봐라. 맞지? 임신 다 잘한다. 영어 천재. 이걸 쓸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포인트는 지금 뭐였습니까? 요 부분이지, 이제. 그지? 요 부분인데. 뭐, 완료, 사실 미래 완료, 미래 완료 실행은 잘 안 나오고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건데 일단은 완료라고 하면 자 완료라고 하면 완료 시제에 대한 이야기 뭐 과거 현재 미래에 이걸 단순 시제라 그러죠. 단순 시제는 그냥 진짜 단순했어. 과거에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실, 뭐 관련된 어구들 before이라든지 뭐였습니까? ago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yesterday, last, 연도, 그 다음에 뭐 어떤 그런 것들은 다 과거 시제. 현재 시제랑 좀 어울리는 것들을 왜 속담이라든지 불변의 진리 이런 것들은 꼭 현재 시제로 써라, 뭐 이런 것들이 좀 외워둬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미래는 당연히 미래에 일어나는 일, 일어날 일. 진행은 여기에다가 하는 중이다, 과거에 했던 중이다, 하는 중일 것이다, 요 정도 중이다, 중이다 정도의 의미만 좀 추가되는 부분이었지. 자, 완료라고 하면 해석이 뭔데? 라고 하면 쌤 보통 그냥 기본적으로 그때 현재 완료는 현재까지 뭔가를 했다, 요 정도의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해석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네 가지가 있었죠. 완료는 해석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골랐어야 됐어. 맞지? 완료의 해석법 네 가지 뭐였었노? 경험. 결과, 계속. 결과, 완료, 계속. 오, 잘 알고 있네. 이 네 가지로 해석이 된다, 맞지? 네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경험, 계속, 완료, 결과. 경험은 그러면 뭐야? 뭐뭐 해본 적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해본 적 있다.
have PP 형태 자체가 해본 적이 있다라는 뜻이 있는 거야, 첫 번째. 그 다음에 계속은 뭐야? 해 왔다라는 해 왔다 해오고 있다 정도의 의미예요. 그죠? 완료는 뭐뭐 했다야 했다. 결과는 뭐뭐 했다야 했다. 완료와 결과의 차이점은? 완료는 했다에서 끝이야 끝. 근데 결과는 했다인데 반대 상황이 뭔가 펼쳐져. 반대 상황을 추측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나 이제 막 숙제를 끝냈어.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했단 말이야. 그러면 숙제 끝난 거야. 끝났잖아. 더 이상 뭐 추론할 게 없죠. 근데 I have lost my wallet. 나는 내 지갑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없어 라는 의미가 된다고. 야, 네가 돈 내. I have lost my wallet. 나 지갑 잃어버렸어. 지금 돈 못 내. 이런 의미가 된다고. 웃지 말라고. 아, 굉장히 비웃으면서 웃었어요. 박씨, 알았어. 박씨 오늘 내가 모든 사람이 널 비웃게 해주겠다. 자, 됐죠? 요 네 가지의 어떤 해석법을 따르셔야 되고. 근데 그러면 완료와 결과는 선생님 요런 어떤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과 경험과 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석을 무조건 해봐야 되겠네요. 일단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쌤이 관련 어구들이 있다 그랬어. 경험과 같이 쓰이는 어구들, ever, never 이런 것들, 계속과 같이 쓰는 어구들, for, since 이런 것들, 완료와 계속 쓰는 어구들, just, already, yet 이런 것들 말고 결과는 다 딱히 같이 쓰이는 어구들이 없습니다. 그죠? 너도 오늘 내가 자,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완료에 대한 측면들을 조금 더 보게 될 건데 내용 사실 이게 다야. 이게 다인데 자꾸 많이 보셔야 돼요. 완료는 많이 보셔야 이제 감각적으로 좀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 완료는 일단은 have pp 형태야. 뭐 주어에 따라서 3인칭 단수면 has pp가 되겠죠. 그냥 계속 경험, 계속, 완료, 결과에 네 가지 용법이 있다. 네 가지 해석법이 있다. 한 적이 있다니까 ever, never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often, once, before 이런 것들과 함께 쓰인다. 유럽에 가본 적 있니? 그 다음에 뭐뭐 해왔다라는 의미의 계속은 for, since인데 so far 요 정도의 의미와 또 같이 쓰인다. 요런 것들 새로 좀 나왔잖아. 자, 완료는 뭐 세 가지 just, already, yet 요런 것들 이때까지 막 뭔가를 했다라는 의미, 결과는 했는데 그래서 반대 결과가 있다라는 의미. 네 가지의 의미를 같이 좀 가지고 가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요거 하나 놨는데 위에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말 yesterday, 뭐 ago, last 뭐 시기, 그 다음에 뭐 무슨 몇 년도 할 때 년도 이런 것들은 뭐였노? 단순 과거라 그랬어요? 선생님 왜 자꾸 과거를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왜 이야기하죠? 아까 전에 해석 자체가 현재 완료도 한국식으로 해석을 해보면 특히 완료나 결과에서 뭐뭐 했다잖아. 했다. 했다기 때문에 그냥 과거형 시제랑 되게 비교가 많이 될 수 있다고. 그죠? 근데 이런 어구들을 힌트로 해서 좀 봐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자, 그러면 완료진행이라는 개념이 이제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완료진행은 일단 쓰는 건 아까 전에 봤듯이 have been ing 형태인데요. have been ing 형태 똑같아. 우리 현재 진행에서 하는 중이다 라는 의미만 가미됐잖아. 그쵸? 아우 지겨워. 아우 지겨워. 죽을 것 같아. 이 방학 중에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하는데 맞지? 아, 완료고 뭐 이렇게 나발이고 하기 싫은데. 조금만. 이제 다 끝나가. 자. 아니야. 지금 것도 해요? 여기 다 했거든 오늘. 여기 다 했어 지금.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은 have been ing 형태. 그래서 의미가 가르쳐 오고 있다. 요거를 배워 오고 있다. 이 정도의 개념. 뭐뭐 하고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요. 완료와 완료 진행의 차이는 그냥 해석적인 차이다. 요 정도 봐주시면 돼요. 알지? 밑에 내용 한번 읽어주시고. 자, 봐라. 과거 완료 똑같잖아. 3분 안에 끝낸다. 3분. 오, 똑똑한데? 똑똑하다라고 인정해줄게. 아니. 자, 과거 완료는요, 똑같아요. head pp 형태인데, 시점만 과거로 간 거야.
그래서 해석도 똑같이 경험, 계속, 완료, 결과인데 뭐뭐 한 적이 있었다. 그냥 과거형 시제처럼, 그죠? 뭐뭐 계속 해왔었다. 뭔가를 해, 과거보다 더 과거의 어떤 그런 개념이죠. 했었다. 그 다음에 결과도 했었다인데 반대적인 개념이 나온다. 근데 똑같이 뭐 이런 never ever 들어가면, 그 관련 어구가 들어가면 경험, 그 다음에 뭡니까? until이라든지 for이라든지 since 들어가면 계속, 완료는 뭐 already, just, yet 이런 거 들어가면 완료, 그 다음에 반대 결과는 결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그게 과거 완료다. 시점만 한 시점 앞으로 당겨졌다. 그래서 과거 완료랑 과거는 또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과거 완료를 우리가 대과거라 그런다. 즉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을 우리가 과거 완료로 쓰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할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아,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을 head PP 형태로 쓸 수 있구나만, 알겠지? 그러니까 뭐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냥 과거 완료를 안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하여튼 여기서는 좀 더 이야기 될 부분들이 있지만 아, 과거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을 head PP 형태 대과거로 쓰는구나, 이 정도만. 과거 완료 시제는 뭐예요? 똑같이 had been ing 형태인데, when my sister came home, 내 여동생이 집에 왔을 때 had been playing, 과거 어느 시점에 기타를 치고 있는 중이었다, 이 개념이에요. 그죠? 이 표는 뭐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이 화살표에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완료라는 개념 자체가 개념, 새로운 개념이다라고 봐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쌤 생각에. 우리나라 말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끝. 아, 그쵸. 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